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언급된 정대택 씨에 대해서 돈을 노린 소송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이 X파일이라 또는 처가 의혹에 대해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박혀왔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주 공세적으로 대응하기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대택 씨는 그동안 이 자신의 장모인 최모 씨와 10여 년 동안 소송을 벌여온 아주 두 사람 사이에 소송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 정대택 씨가 그동안 최모 씨에게 많은 비방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차례의 처벌을 받은 이 정대택 씨가 끊임없이 자신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X파일도 정대택 씨가 퍼뜨린 이야기들이고, 이 이야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X파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대택 씨가 또한 이 친녀 성향의 인물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이 정대택 씨와 교감하에 거짓 주장을 퍼뜨린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파일 그 배후에는 정대택 씨가 있고, 그 정대택 씨 뒤에는 바로 여권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윤 전 총장 대선팀 법률팀은, 대선의 법률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대택 씨는 X파일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자, X파일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린 소송꾼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법률팀은 이 정대택 씨는 올해 4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대택 씨가 나 정대택은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했다, 현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고 직접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정대택 씨가 장모와 법률투쟁 뭐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다툼 관계에 있었는데, 그동안 문재인의 후보 그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해왔다, 그리고 현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고 직접 게시했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급기야 며칠 전에는 추미애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정도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률팀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정대택 씨의 정치 성향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대택 씨가 이 돈을 노린 온갖 허무 맹랑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14년 동안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 주장은 이 정대택 씨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고, 또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법률 인권 특보로 활동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추미애에 대한 공개 지지를 했다. 자, 그러면 여권 인사로서 지금 이 정대택 씨가 지금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가서 X파일이 있다, 줄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정대택 씨에 나왔고, 정대택 씨가 친녀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배우의 지원을 받는 것, 여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공격해왔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두 거짓말이었다, 11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바로 정대택 씨인데, 이런 정대택 씨를 붙잡고 지금 여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정대택 씨를 앞세워서 이른바 마타도와 흑색 승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 법률팀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정대택 씨의 거짓 주장으로만 이루어진 문서를 두고서 이게 X파일이라고 운운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 이 X파일을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 묻는다라고 하면서 정대택 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법률 인권 특보를 했다면 그런 사실이 있나 확인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원이자 추미애 후보의 지지자인 정대택 씨가
이런 교감 하에서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면 왜 정재택 씨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증하지 않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정재택 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배운가 아닌가, 아니라면 이 정재택 씨의 주장에 대해서 왜 검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법무팀은 정 씨가 주장하는 파일들을 모두 검토했다. 거짓 주장 외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고 합당한 검증을 요구한다면 국민들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것이다. 자, 정 씨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 주장을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 정치인들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아주 강경하게 놓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관계 없다. 또는 법적으로 뭐, 이렇게, 법과 원칙대로 우리 이 처갓집에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여기가 문제 있다면 뭐, 처갓집에서도 응당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정재택 씨와 그 배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에 향해서 정재택 씨가 그동안 가짜 주장을 퍼뜨려왔고, 11번이나 법적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증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확산해서 퍼뜨리고 있다. 자,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 하는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줄리 논란, 엑스파일 확 떠들었는데 결국은 실체가 없는,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뭐 줄리가 어떻고 뭐 이 유흥업소가 어떻고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뭐 동거도 했다 그랬는데 전혀 실체가 아닌 걸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인 것처럼 항상 주장하지만 논박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뭐 우리가 아니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고 아닌 걸 반박해야 되고 또 아닌 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그게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 일각에서 그거 김건희 씨가 그걸 대답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가지고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퍼져가고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작 나와 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정대택 씨의 배우까지 다 취재를 한 것입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측 있고 또 문재인의 후보 시절에 무슨 특보를 했다. 그리고 추미애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민주당원이고 그렇다면 이 정대택 씨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뻔해 보이는데 이런 사실들을 맨 처음부터 공개해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실체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도 감옥에서 지금 뭐 줄리라고 하는 세력들 정재택 씨를 지목하면서 거기에 거대한 세력이 붙어 있다. 세력이 붙어 있다라고 감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그동안 일방적으로 뭐 사위가 검찰총장을 하다가 지금 이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선 후보로 나오는데 뭐 이게 큰 잘못인가 봐. 또 장모는 장모 때문에 사위의 앞날에 뭐 큰 지장을 주는가 봐. 또 이 사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을 하다가 나와서 그 대선 후보로 뛴다는 게 뭐 이거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지금 여권이 공격을 하고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법과 원칙대로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니까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정대택 씨 주변을 보니까 완전히 여권하고 밀착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이 반격이 본격화되었고 법률팀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세게 넣으면은 이제 상대방도 함부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이 뜬금없는 음해성 공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 법률적 제재를 해놓으면은 그게 상대방에는 큰 이 족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의혹, 이른바 근거 없는 의혹, 마타도 또는 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 가지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까지 밝혀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이 정택택 씨와 관련해서 또 X파일 줄리든가 논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 앞으로 법률 대응도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